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기본서 202페이지 보시면 03번. 거 보면 성장. 관리, 성장 관리. 성장 관리 계획이 나오죠?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성장을 하도록 하자 할때그 구역을 제하는데요. 그 구역을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 합니다. 그래,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을 성장 관리 계획이라 해요. 여기에서 시험 공부로서 정리할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이 국토의 모양새에 대하여 용도적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죠. 용도적. 이 용도적 중 도시계에 속하는 도시역 내에 속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죠? 여기는 계획적으로 그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다 바로 행정관청에서 계획에 의하여 잘 설치를 해놓고 있죠. 그런데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아까 시가 용도라고 했죠? 시가, 도시화를 시키는 지역이죠. 시가 용도라고 그랬어요. 이 시가와 용도지역이 아닌 유보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여기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역하고 보존용도지역에 속하는 나머지 지역이 있다고 했죠 아까 생산녹지,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있죠. 그래 여기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세 가지 용도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직 계획적으로 바로 기반시설이 구축이 안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 개발 압력이 막 있어가지고 막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직 바로 행정청에서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을 해놓지 않는 상태인데 막 개발 압력이 있어가지고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막 난개발이 발생하고 계획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런 지역을 포착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수께서는 바로 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성장 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 관리 계획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다. 이걸 지정을 하게 된다. 지정을 하게 되었다면 이 장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성장을 시키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성장 관리 계획이에요. 미안해요. 그래,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 이걸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를 좀 알아두시고. 지정권자는 개발행 허가권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특광특특시장수. 특광특특 시장군수가 자기 관할 구역에서 성장 관리 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성장 관리 계획을 지정할 때, 성장 관리 계획을 지정할 때 지정을 할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가능 용도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유보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하고 보존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만 정할 수 있고 시가와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절대 정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두번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장 관리 계획을 지정해 나갈 때 지정 가능 용도 지역은 바로 유보 용도에 해당하는 지역 하고 그다음에 보존
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에다만 정할 수 있고 지정을 절대 할 수 없는 지역, 지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어디다고요? 바로 시가와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시가와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같이 봅시다. 202페이지 보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권자, 지정대상이 나와있죠. 1. 지정권자는 옆에 특광특특시장수, 이게 지정권자이고, 지정대상지역은 녹지지역. 녹지역은 세 가지가 있죠. 녹지역에 따라 줄 것이고,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써요. 세 가지 있죠. 보전, 생산, 자연녹지 있고, 관리에 따라 줄 거예요. 관리역도 세 가지 있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역. 보전, 생산, 계획관리역. 이렇게 써요. 그래, 이런 관리적 세 가지, 녹지역 세 가지,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딱 봐주세요. 그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바로 녹지역 세 가지, 관리지역 세 가지, 농림지역, 자연 보전지역, 여기에다만 지정할 수 있지,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 그럼 끝났어요. 끝났어. 자,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이제 금방 그 옆에다 써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시가와 용도적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니까 그걸 보시면 끝. 자, 그 다음에 203페를 넘으셔가지고 203페 보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에요. 뭐 절차가 있어. 이런 거 절차는 몰라도 되고 하나. 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미리 그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을 공고하고 며칠상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을 열람시키는가 14일 이상 거기다 줄 거예요.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의견 듣거나 이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의견서가 들어갔다. 주민들이 의견서 만약 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의견서 냈던 주민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냐. 밑에 특광특특시장 군수는 주민이 제출했던 그 의견서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 여부 결과를 열람 기간이 종료되나부터 며칠 내에 제출했던 주민한테 알려줘라고요. 통보해야 된다. 30일 이 정도만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지방의 의견 청취를 또 하게 되는데요. 특광특특시장수 는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상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 계획안을 보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며칠 내 그 특광특특시장수한테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가 제시하면 되는가 60일. 만약 60일 내 아무 말 없었다 지방의회에서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걸로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넘어간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보지 않아도 되겠고 넘어가서 바로 204페 보면은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나와있죠.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구역을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만들어져요. 그 계획서가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자, 그래 이제 성장관리계획 뜻이 나오는데요. 2번 성장관리계획이란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다.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있다면 이 안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할 수입하는 계획을 말한다. 딱 봐주시고 그러면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구역의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 개발과 그리고 개발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을 만들 때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하느냐 포함하게 되는 내용 거기 나와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그다 줄 것이고
자, 특광 특특 시장수는 성장 관리 계획을 이렇게 지정했다. 지네들이 지정했다. 그러면 지네들이 또 이 계획도 만들어요. 성장 관리 계획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 중 그 성장 관리 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서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 그따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장 관리 계획을 여기서 만들 때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만드냐. 이 안에 가장 먼저 도로를 여기다 넣겠다. 그래, 여기다 도를 넣겠다. 뭐, 여기에 사람이 들어올 장소니까 공원도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은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을 꼭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야, 이쪽 블럭에는 이러이런 건축만 건축해. 여기는 이런 건축만 건축해. 이렇게 이런 건축만 건축해. 라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과 여기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이라는 거, 이것은 이 정도만 적용해서 해라 라는 내용, 이런 내용을 집어넣고요. 야, 건축물의 배치 그리고 형태 색채 높이는 이렇게 환경관리 경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이 정도만 딱 받으셔요. 이 정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딱 고시했어. 고시를 하면요, 고시된 이 계획 속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는 하나의 법과 똑같이 구속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성장 관리 계획에 맞게 이 장소가 조성이 되어서 바로 성장되고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성장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2번 중요한데, 성장 관리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가 있죠. 이 특광 특특 시장수는 몇 년마다 이 관할에 대한 그 성장 관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든가, 5년마다 이거 중요하니까 받으세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그거 받으십시오. 5년마다. 그래, 우리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해라라는 그런 계획서를 봤죠. 바로 그런 계획은 뭐가 있었나요? 광역 도시계획은 그런 규정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러면 도시군기본계획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 도시군관리계획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 5년마다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라는 계획은 이제 세 개를 우리가 보게 되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금 성장관리계 이렇게 세 가지는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바로 정비하는가? 5년마다다. 다만 이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공동구 관리자인 특광특특시장수가 몇 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가?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동그라미 3 보면 이렇게 이제 성장 관리 계획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는 이 계획이 고시된 그런 구역인 만큼 이 내용은 하나의 법과 똑같아서 이 계획에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3번 봐두시고, 또 밑에 성장 관리 계획에서 건폐율 용도를 완화 적용하 했죠. 이것도 좀 잘 봐둬야 되겠는데, 오른쪽 넘어오시면 박스가 보이고 또 2번까지 보이죠. 여기까지를 좀 봐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 따라 이 건폐율 있죠. 이런 건폐율 이런 것들을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1번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여기 계획관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요. 계획관리역. 원래 계획관리역은 건폐율의 최대한 40% 이하,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 이하. 그래서 우리가 계사백 이렇게 암겨놨죠. 그런데 계획관리역 안에 성장을 시키고 관리를 하게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됐다. 그래,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계획관리역 안에. 그러면 성장을 시키도록 하게 해서 이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은 10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10을. 10을 올리면 얼마예요? 50%예요. 알겠죠? 그러면 용적률을 얼마까지 또 풀어주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 이게 계획과제계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지정되면 용적률은 아까 원래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지정되지 않는 계획관리계획은 100% 이하에 끝났죠. 근데 여기는 성장을 시키게 나가도록 해서 125%를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용적률 완화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계획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바로 특광 특특 시군후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 용적률이 125%까지 완화 적용되어서 건물을 크게 올리도록 허용할 수가 있겠다. 그럼으로써 성장이 된다. 이 지역의 모양새가 성장이 된다. 성장이 된다 이거죠. 성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이 성장관리계획이 박스 속에 생산관리라든가 농림재라든가 자연환경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 지역에 지정이 됐다면 얼마까지 건폐율을 완화했냐. 원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은 건폐율 최단도가 20% 이하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그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면 건폐율 10을 돌려주죠. 30% 이하다. 여기까지 좀 봐주십시오. 자, 제3절 개발행 허가 절차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는 바로 15일 이내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결정해 주죠. 이때 우리가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낼 때는요 바로 개발행 허가 신청서에 따라 여러 가지 계획서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그 개발행 허가를 만약 받았다면 그 개발행이 하는 장소까지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입도 이렇게 뚫겠습니다. 상하수 이렇게 연결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한 계획서도 만들어내고 공사하면서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할 때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도 넣어요. 그걸 유해방지 계획서.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받아 개발행 할 때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개발행을 잘 하겠습니다라는 환경 오염 방지 계획서. 그 다음에 개발행이 하면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라는 경관 계획서. 그 다음에 개발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바로 적용 잘 하겠습니다라는 적용 계획서. 이런 계획서를 처음부터 내게 돼요. 이걸 바로 동그라미 1번에서 볼 수 있죠. 개발행 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 유해 방지 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경관 계획서, 적용 계획서를 만들어서 허가 신청서에다 첨부해 가지고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다섯 가지 계획서가 나와 있죠. 이때 기반 설할 때 기에 따라 동합니다. 유해 방지할 때 유해에 따라 동합을 쳐봐요. 환경 오염 방지할 때 환에 따라 동합을 쳐봐요. 경관할 때 경 동그라 쳐요. 조할 때 조에 따라 동합을 쳐요. 계획서에 따라 동그라 쳐요. 그래서 이걸 바로 기위 환경조 계획서 이렇게 간략하게 머리에서 떠오르도록 입력을 해 놓으세요. 기위 환경조 계획서. 그때 신청서는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쓰고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할 때는 다섯 가지 계획서가 들어가구나 이렇게.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개발 밀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섯 가지 계획서 중 기후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받으세요. 개발 밀도가 있다 줄 것이고 이 개발 밀도는 시내에 지정됨 이렇게 써놔요. 시내 우리 시외곽지대가 아니라 시내 시내에 따라 주로 칭하죠. 시내. 이 시내를 들여다 보면 거기는 기반시설 다 설치되어 있죠. 도로 상하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관을 위해 따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 이렇게 써놔요. 개발 밀도관이 이렇게 지정된다. 시내에 지정되어 있다. 여기가 개발 밀도관이다라고 지정되면 그 안에는 기반시설 다 이미 설치되어 있지 이렇게.
그래 개발시설 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땅 가지고 개발하겠다라고 허가 신청 낼 때는 바로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할래요? 용역 이렇게 확보할래요? 이런 계획서 필요 없어요. 이미 기반시설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기관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서 낼 때는 기희 환경적 계획서 중 무슨 계획서 낼 필요 없냐? 기. 계획서 낼 필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만 건축법을 정해받는 건축물 건축과 공용자물 설치를 하려는 자는 아까 개발행 허가 대상 6가지가 있다고 했죠? 건축물 건축, 공용자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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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다 했는데 이 여섯 가지 개발행위 건 중 특히 건축물 건축, 공장으로 설치 일부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용하자, 규제하자 해서 건축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 공장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허가 대상이다. 그때는 허가 신청서를 만들어서 건축법에 따라 절차 거치고자 그거 건축법에 의한 허가권자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 신청서 들어가면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여부와 결정서 만약 허가 받았다 그러면 국토교부상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건축법을 정해받는 건축물 건축 공장으로 설치를 하는 자는 무슨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라.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 신청서를 내라. 이거죠. 2번 통과하고 3번 특광 특특 시장수는 이네들 줄 닦아요. 밑에 딱 개발행 허가권자 이렇게 써놔요. 그래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15일 이것도 몇 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15일이 아주 중요한 수치다. 다만 이 심의를 거치는 경우 아까 개발행 허가 신청서 들어왔는데 그게 아까 유보 용도 지역에서 보호적 용도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는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유보 용도 지역은 강화 또는 완화 적용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보호전 용도 지역에서는 바로 그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도시군의 심의에 따라 넣는 경우에는 그 심의 기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의 기간 빼고 15일을 계산해야 된다. 15일에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서 줘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개발행의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발행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농지라든가 아니면 산지였다. 그러면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도 내야 됩니다. 산지는 산지 관리법상 산지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도 내거든요. 이런 서류를 내서 허가신청 들어가면 허가권자께서는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권을 주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요. 농지 전용 문제에 대해서. 산지 전용권은 산림청장이 지고 있는데 산림청장 미리 협의해요. 이걸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다 그래요.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허가를 받아왔다.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등을 받은 것 간주해주고 산지는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일괄 의제 처리해주죠.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할 건의 허가신청 들어오면 협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협의관 빼고 바로 15일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해서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15일 그 말 옆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 심의 기간, 협의 기간 제하고 15일을 계산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만약 허가 처분을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의 처분서를 주면 되고 불허가 처분의 경우는 서면에다가 그 사유를 서면해서 바로 처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쭉쭉 넘어가면 207페이지가 나옵니다. 207페이지 보면 3번 조건부 허가 나오죠. 조건부 허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허가 보면 가로 1번
특광 특특 시장소 거기다 밑줄 그시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있어요. 207페이지. 자, 이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에 따른 기, 위, 환, 경, 조, 조치를 할 것을 조건. 아까 개발행 허가 신청서 들어갈 때 다섯 가지 계획서가 일반적으로 들어가죠. 전부 돼서 그때 그 계획서의 내용도 이렇게 보면서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하기 전 다섯 가지를 검토해서 허가 처분을 해주려고 한다. 그때 야, 너 계획서 냈는데 계획서 내용대로 기후 환경조 조치할 거니 물어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요. 못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허가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이걸 조건부 허가를 합니다. 그래, 기후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 붙여가지고 조건 달아서 바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조건 붙여가지고 바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요. 조건 붙여가지고 개발행 허가를 할 수도 있다. 허가권자는 이때 조건을 붙여가지고 바로 개발행 허가를 내주려고 할 때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건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 신청자 의견을 꼭 들어야 돼요. 들었고 나서 그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허가를 내줘도 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줘도 됩니다. 불허가로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가로 1번을 잘 읽어두셔야 돼요. 가로 1번은 다 읽어보시고 조건 붙여가지고 개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 미리 그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이때 이제 개발행 허가 신청자가 그거 다 하겠어요 라고 조건 수용했어요. 기후 환경조 조치하겠다라고. 그 조치를 하려면 돈이 엄청 또 들어가네요. 그렇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허가 내주겠다. 허가 내줬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기후 환경조 조치를 하겠다라고 허가 내줬는데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믿을 수 없어. 그거 한다 했는데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 네가 스스로 그 조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테니까 돈 걸어라. 이걸 이행 보증금을 합니다. 이행 보증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총 공사비의 20%에 포함해서 현금이라든가 보증서를 걸고 바로 들어가라라고 그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셔요. 가로 2번. 예치 대상에서 이행 보증금 특광 특특 시장수는 이게 개발행 허가권자죠. 개발행 허가권자는 귀, 위, 환, 경, 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의 허가 가로권자에서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을 건너뜨서 이때 이행 보증 예측금액은 기후 환경조에 필요한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냐? 20% 이내로 한다. 그 정도. 20% 이내까지만 딱 잘라요.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때 총 공사비가 10억이다 하면 10억에 20% 2억까지 걸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런데요. 다시 그 동그라미 1번에서 끝에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뭐냐? 박스 안 들어가서 1. 국가 지방 자치단체 가 2. 공공기관이 그다 줄 공공기관 3. 공공단체 가 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자,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 공공단체 있죠. 그래, 여기다 또 국가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 할 때 치 공공기관, 공공단체 할 때 공했다 또 합니다. 그래, 이걸 약적으로 국중을 하래, 국중. 이 국중옥에게는 우리 공법에서 보증제도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믿자 이거죠. 이네들 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이란 말 나왔다. 공법에서 공부하면서 보증이란 말 나오면은 이네들한테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만 적용한다. 사인들한테만.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친구가 이자들이다. 그러면 야, 너네들도
바로 이행 버전을 일체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국주공이 개발행위할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또 그 공공기관이 개발이 할 때는 절대 이행 보증을 특광특특 시장 군수에도 예측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주공이 아닌 우리일 때만 예측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08표 보면 예치 방법은 현금으로도 가능하고 보증서로서도 가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그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원상 회복 명령이 나있죠. 특광 특특 시장수가 허가권자인데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냐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갈 때는 토지 형질 변경만 하겠다라고 받아왔는데 건축물을 딱 건축했어. 이건 위반이에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을 하는 자에게는 위반된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그 토지 원상 회복을 뭐 할 수 있다? 명했다. 또 한번 명. 명을 할 수 있다. 이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않냐면 특광 특특 시장수가 대신 가서 밀어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이 행정대집행이에요. 그래 행정청인 특광특특시장수가 대신 가서 밀어버린다. 이걸 행정대집행에 한 원상회복이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때 이렇게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커링 돈하고 인부 동원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특광특특시장수가 하게 될 때 비용이 엄청 들어가죠. 그때 그 비용은 위반자였던 개발행위자 그 자가 이미 예치했던 이행 보증이 있다면 그 이행 보증을 가지고 사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행 보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5번. 아까 만약 총 공사별 10억이어서 바로 이행 보증을 2억을 예측했다. 그러면 그 이행 보증 2억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간 자가 공사를 다 끝냈고 기환경조 조치를 다 취해서 깨끗하게 준공 검사까지 받아갔다. 그러면 다 책임을 다 했다 이거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받아갔다는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조건도 이행하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아갔던 그 개발행위자에게는 아까 이행 보증 예치해 놓은 거 있죠? 그 2억을 바로 내줍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5번이죠. 즉시 그 이행 보증을 반환해 준다. 그리고 아까 바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개발했다. 허가받지 않고 개발하면 위반자로서 바로 이행 그 원상 회복을 명하고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은 아까 이행 보증이 있을 때는 이행 보증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반환이 돼요. 4번. 준공 검사가 나오는데, 자,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오른쪽 보니까 박스 안에 건축물 건축 하나, 공장을 설치 둘, 토지 형질변경 셋, 토소치 넷, 이런 네 가지 개발행위를 마치면은 허가 내줬던 특광 특특 시장수인 허가국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게 되겠죠. 그래 오른쪽에 박스 보니까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네 가지는 준공검사 받죠. 어떤 거냐? 다시 한번 건공 토토 네 가지. 그 네 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준공검사 대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준공검사 대상. 그래 준공 검사 대상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뭐냐? 바로 건축물로 건축 공사가 다 끝났다. 공작물 설치 공사가 다 끝났다.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끝났다.
토속어 채취공사 끝나면 바로 중검사를 받죠. 그런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번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 줄 것이고 밑에다 같은 말 써요. 별도로 이 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놔요. 자, 그래 이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진행돼서 끝났어. 그때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공사 들어가고 공사 끝나가지고 건축법에 따라 거기는 다 건축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 건축법들은 사용승인을 받아냈다면 그 자체가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별도로 준공검사 받지 않아요. 자, 그래 건축법들은 건축물 건축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낸 건이라면 이 국토개법상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십시오. 이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것은 그 행위가 다 끝났다라고 할 때 별도로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는 거. 준공검사 받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았어요. 그래 토지 분할을 행정관청에서 지적도에다가 딱 분할했어. 그러면 토지 분할 행위는 끝나죠. 그때 별도로 준공검사 받느냐? 그건 준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을 할 때 토지 분할이라고는 허가를 받았다. 개발행 허가를 받았다. 개발행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분할이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별도로 준공검사 받는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게 될 때 아까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호전장에서 울타리 아닌 바꿔주겠다. 일괄상 물건 쌓을 때 허가를 받아라 그랬죠. 허가를 받아 물건을 쌓아놓습니다. 일괄상 쌓아두는데 쌓아둘 때에 다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받느냐? 아닙니다. 물건 쌓았다 뺐다 쌓았다 뺐다 그러니까 그건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알아주시고 그래서 개발행 허가 대상이 아까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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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여섯 가지 허가 받았던 건 중 뭐가 벗은 그 행위를 다 마쳤을 때 준공검사 받지 않는가? 토지 분할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은 행위. 그래 이것도 그 행위 마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 기소 나왔죠. 이 공공시설 기소과 관련해서 가로 2번만 보면 돼요. 2번이면 기속주체. 기속 주체 나 있죠. 동그란 1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2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잘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1번 보면 개발행의 허가 가로 건네뜨서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설을 설치하거나 그때 공공설을 다 줄까 봐요. 공공설은 대표로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 도로라든가 뭐 공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도로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설에 대지되는 공공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바로 그 쭉 건너뛰어서 새로 설치된 공공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되고 거기다 체크. 종래의 공공설은 개발행의 허가를 받은 자.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할 때 자에 따라 또 자. 자가 누구예요? 행정청 그렇게 써놔요.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때 귀속된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공짜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2번. 개발행 허락을 받는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따 줄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 아까 동안 1번은 행정청이고가 포인트죠. 아닌 경우, 개발행 허락을 받는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주고요. 개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넘어가요. 공공시설은 바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은 그것도 줄 거예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자에 따라 또 합시다. 자, 자가 누구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 이렇게 써놔요.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아갔어요. 허가 받아갈 때 조건부가 가능하죠? 자, 여기가 도로가 있다. 근데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부지까지는 도로가 좀 엉망이다. 이런 기존의 도로가 있었어요. 이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 도로가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장소가 좀 어정쩡하죠. 접근성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허가권이 특광특특시장소가 조건 따라서 허가 내줍니다. 야, 이거 도로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 도로 대신에 이렇게 도를 새롭게 설치를 해라. 이런 기반수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걸로 좀 대처를 해줘라.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을 수행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도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반수 설치하겠다라고 조건부 허가를 받아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새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이제 이 설치한 공공시설 도로가 탄생됐다 합시다. 그때 이 새로 설치했던 이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니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민간일 수도 있죠. 그래, 행정청이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던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던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소유권,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시키냐? 소유권은 이것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도로모 관리청에게 바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귀속해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줍니다. 무상으로 관리청한테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 행정청에 설치했던, 행정청에 아닌 자가 설치했던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소유권은 무상으로 관리청한테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 탄생됐으니까 이건 종래의 공공시설은 필요 없죠, 이거. 용도 폐지시키죠? 날려버려야 되지. 이거. 그러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소유권은 종래 용도 폐지되는 이런 종래 공공시설 소유권 귀속은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종래 것은 이것을 설치했던 자가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줘요. 무상으로 소유권을 그냥 다 주고요. 이렇게. 근데 이 새 것을 설치했던 자가 행정청이 아닌 우리 민간이었다. 그러면 이걸 무조건 다 무상으로 이네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할 때 비용이 예컨대 1억이 들어갔다 합시다. 근데 이쪽에 이렇게 가격을 배워보니까 이게 3억이 됐다고 가정해요.
용도 폐의된 것이 더 비싸요. 그러면은 바로 이 3억짜리를 이 행정청이 아니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무상으로 양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3억짜리 다 주는 거 아니에요. 1억의 상당한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행정청이 안자에게 종료 공공설을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구분해서 생각해가지고 정리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